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꾼다. 세상 모든 사자들의 꿈의 파라다이스. 사파리에 한 번 입성한 사자는 평생 특별 회원권이 제공되니 사파리법 제1조 제1항 모든 사자는 평등하며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평생 무료 거주, 편의시설 공짜 이용, 게다가 삼시세끼 신선한 육식 제공까지. 이건 뭐 지상낙원이 따로 없는데. 천하의 맹수도 미소 짓게 하는 좋아 좋아, 상당히 좋아. 하지만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어떤 준비가 철저하게 된 애들만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관계자의 출입금지, 단단하게 봉인된 금단의 구역. 사자 안에서의 뒷골목 세계. 더 잔혹하고 더 냉정하다. 피비린내 나는 뒷골목을 전전하며 거칠게 살아온 문제적 사자들. 오직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곳. 최고가 되기 위해 전쟁은 불가피한. 이 사자 사파리를 이끌었던 승리의 주역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차례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던 사자 사파리. 이번 라이언 킹스맨은 누가 될 것인가. 2015년 이제 사파리의 역사는 새로운 킹스맨에 의해 쓰여진다.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한 오후. 단체로 어딜 간 건지 사자 털끝 하나 찾아보기 힘들고 어째 조용해도 너무 조용하다 싶던 그때,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한 건 마치 숨바꼭질이라도 하듯 몸을 숨기느라 바쁜 사자들. 야, 왜 그래? 왜 뭐 있어? 왜 그래? 그런데 그 순간 갈기털 휘날리며 등장하는 한 무리의 녀석들. 니카, 뭐 천하, 아톰 이렇게 세 친구가 되는데, 저 셋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서열 1, 2, 3위를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1, 2, 4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애들이라고 했었어요. 그저 조용히 등장만 했을 뿐인데. 사자 없다. 가까이 이렇게만 볼까? 뭘 이렇게까지 숨고 난리인가 싶은 그때 심상치 않게 흐르는 분위기. 오오오. 어이구 어이구. 갑자기 사파리 곳곳을 휘젓고 다니며 주먹질을 해대는 녀석들. 말릴 틈도 없이 눈에 띄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데. 동물의 왕 사자 처음 봐요. 확 그냥 할. 계속되는 공격에 누구 하나 반항은커녕 찍소리 한번 내지 못하니. 아따, 인상 겁나게 험악하여. 에. 지금 그렇게 확실한 리더가 없다 보니까 혼란 속의 사파리죠. 절대 강자가 없는 사파리 초유의 사태. 무개념, 무맨으로 똘똘 뭉친 악당 삼총사가 판을 치니 사파리는 그야말로 무법천지. 얘들이 참 못돼 먹은 게 지들보다 약한 여자하고 어린아이들한테까지도 폭력을 행사한다라는 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파리 전체를 뒤덮기 시작한 간절한 목소리. 그 구슬픈 울음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 주변의 아우성에 반성할 줄 아는 녀석들이었다면 애초에 그러지도 않았을 터 오히려 더 성질을 내며 화를 표출하는데. 그런데 어디선가 나타나 여러 스쿠터 사이에서도 전혀 겁먹지 않고 반격까지 시도하는 암컷 한 마리. 야, 대체 저 탕돌한 여인은. 어머어머, 얘 누구래요? 어? 저는 클레어라는데. 보통 내기 아니죠, 걔 같은. 스컷이 얘를 잡으면 다른 암컷들은 못 움직이는데 걔는 그 스컷을 이끌고 다닌다고 막. 그러니까 그 스컷의 귀에 안 눌린다는 거죠, 그만큼. 지성과 미모를 두루 겸비한 데다 남자를 다루는 기술도 타고났다는 클레오. 요조 숙녀인 척이 암전을 빼다가도 수컷과 단둘이만 있으면. 어머, 나 열나는 것 같아. 만져봐, 거기. 엉엉, 그쪽 말고.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유도하고 섹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한 나 잡아봐라로 수컷들 럭스를 빼놓는다는데. 아이고 아이고. 어쩌니 저쩌니 해도 아톰 역시 별 수 없는 남자다. 어느새 그냥 클레오 뒷공무니를 졸졸 따라가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천하가 있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는 클레오. 이미 클레오의 눈이 먼 아톰은 일단 천하부터 밀치고 보는데. 자, 사실은 이게 바로 클레오가 누렸던 작전이라는 것. 원래 클레오가 저런 성향이 있다라는 건 좀 저희도 알고는 있었는데 아주 적절하게 그 성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니카, 천하, 아톰, 저 3인방의 관계를 약간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인의 계략으로 부서질 사나이 우정이 아니라는 듯 클레오 응징에 나서는 삼총사.
야! 아휴, 결국 피까지 보며 그녀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단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뭐가 달라지나? 아이고, 괜히 속만 더 아프지. 이런 클레오를 비웃기라도 하듯 가볍게 어딘가로 향하는 세 녀석들. 내 친김에 뒷골목까지 접수할 생각인 건가? 어? 그런데 뒷골목답게 분위기가 거칠다 거칠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대로 상남자의 포스를 풍기는 한 녀석. 오이고. 장군이 같은 경우는 지금 니카, 아톰, 천하 쟤들이 이제 혼란을 주는 거에 몇 배는 더했던 애예요. 아하, 뒷골목 파이터의 전설이자 왕년에 주목 좀 썼다는 장군이. 그런 사실을 녀석들은 알고 이러는 건지 관심을 보이더니 일단 먼저 슬쩍 싸움을 걸어보는데. 그렇지 그렇지, 당하고만 있을 장군이가 아니다. 양손 강펀치를 제대로 날리는데, 이야, 서로의 갈기를 양손에 움켜쥐고 절대 놓지 않는 두 남자. 서로 놓기 전까지는 놓을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다. 하지만 아이고 아이고, 그렇지, 나이가 들면 이게 문제다. 꼭 중요한 순간에 다리에 힘이 풀려요. 아유 참. 에휴, 뒤도 안 돌아보고 퇴장하고 만다. 분이 안 풀린 듯 방사장 안을 씩씩거리며 돌아다니는 아개무리 삼총사. 정령 사파리엔 새로운 희망이 없는 걸까? 저 3인방이 분명히 기세 등등할 거고 앞으로 쟤네들이 힘을 남용할 일이 이제 불보듯 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쟤네들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브레이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엇인가. 아, 그래서 킹스맨 프로젝트군요. 여인의 지략도 왕년의 주먹도 삼총사 앞에선 무용지물. 사파리의 변화를 이끌어낼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다. 풍력뿐인 무법천지 세상을 정화시키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채 사파리 역사 속에 길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역대 왕들. 그 거룩한 계보를 이어갈 새로운 왕 라이언 킹스맨은 없는 걸까? 사파리 입성을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이것만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 기울기만 필요한 거고. 170kg에 육박하는 사제의 무기를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도록 녀석들을 위해 특수 제작한 구조물이 설치되고. 자, 과연 훈련의 성과는 있을 것인지. 일단은 저희가 염두하고 있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 안에서 가능성이 있는 친구를 아무래도 선발해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했다. 그럼 나쁜 녀석들 잡는 데는 나쁜 녀석들이 지금. 그동안 사육사들이 눈여겨봐온 총 4마리의 동갑내기 후보생들이 하나둘 입장하기 시작하는데, 뒷골목 출신들답게 나오자마자 서로 거칠게 밀어붙이는데, 이야, 뿜어내는 포스부터가 남다르다. 계속되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기선제압에는 더하듯 누구 하나 쉽게 물러서질 않고. 여유 뒤에 무서운 한방을 감추고 있다는 누리. 또 누리와 형제로 매사 호기심 많고 열정적인 강수. 그리고 전형적인 길거리 파이터 스타일이 천명과 세상에 딱히 겁날 것도 무서울 것도 없다는 사성까지. 젊음과 패기는 네 마리 모두 넘쳐나나 아직 사파리에 바로 입성시키기에는 모든 경험과 기술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다른 애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공격하는 능력과 방어의 능력 모든 게 지금 갖춰져 있잖아요. 얘들은 그게 안 돼 있잖아요. 자기들이 모르고 있는 잠재력들을 스스로 꺼내서 이제 활용하면 나중에 나갔을 때도 자기가 궁지에 몰리면 그 잠재력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자, 싱싱한 닭다리 하나가 내려갑니다. 닭다리가 눈앞에서 떠다니자 슬슬 입질을 시작한다. 오, 눈앞에 닭을 두고도 누구 하나 덥석 물질 않는데. 이거 뭐 난생 처음 해보는 훈련이 당황스러운 모양. 지켜보는 사람들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지다. 뭐야, 먹으라는 닭고기는 안 먹고 내내 바닥에서 눈을 못 떼는 강수. 야, 강수야, 너 설마 헷갈릴 게 따로 있지? 강수야, 그림자다, 그림자. 강수야, 그 그림자라고. 강수의 그림자 놀이는 좀처럼 끝날 줄을 모르는데. 호기심이 많은 만큼 엉뚱한 구석도 많은 강수. 뭐 집중력 하나 끝내준다. 반면 천명이와 사성이는 한쪽에 앉아 지켜만 볼 뿐 좀처럼 엉덩이를 떼지 않는데.
자, 다시 한번 닭고기를 흔들자 이번엔 누리가 먼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고기를 한 점 물더니 어머. 갑자기 돌변하더니 가만히 있던 다른 녀석한테 예민하게 구는데 아무래도 지금 누리가 새로운 걸 보고 새로운 거에 지금 도전하려고 하는데 그 라이벌들이 있으니까 함부로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자기 안전부터 확보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번엔 지켜보던 강수가 성큼성큼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오, 고기까지 손쉽게 입에 물었다. 그런데 내려오질 못하냐? 어떡해. 내려오질 못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 옆에서 누리도 깜짝 놀라 입도 못 담은 채 지켜보고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일관되게 아무 관심 없는 천명이와 사성이. 그 사이 강수는 용기 내 점프에 성공. 무사히 미션을 수행했으니 마음 편히 식사 중이다.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거는 지금 당장 제가 어떻다라고 얘기는 못하겠고 할 수도 없고 또 자기가 어떤 뚜렷한 목표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뭐 사실 여기까지는 워밍업에 불과했다. 네 녀석의 학습 능력에 맞춘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됐는데 최종 선발을 위해 마지막까지 박차를 가해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면에서 월등히 나아지고 있는 모습. 힘이면 힘, 스킬이면 스킬. 네 녀석 모두 전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인데 이제 전에 없던 여유까지 느껴지고 훈련이 계속될수록 네 녀석한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천명의 사성이가 누리 강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지금 누리 강수가 또 목표의식도 뚜렷하고 일단 천명이와 사성이보다 모든 훈련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꾸준히 노력하는 강수와 누리. 많은 경험이 쌓일수록 하루가 다르게 능숙한 모습을 선보이는데 가파른 경사판을 오르내리는 모습부터가 처음과는 확연히 다르다. 자, 이렇게 하체 근력이 강화되고 자신감까지 많이 붙어서 이젠 훈련이 더 필요 없을 정도. 원래 사람들은 높은데 안 올라가는데. 그렇죠. 호랑이랑 달리. 닭고기를 네. 낚아채 먹는 모습 역시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 달라졌어요. 확실히 빠르네. 목표물에 대한 흐트러짐 없는 집중력은 물론 점프력까지 훨씬 좋아져 뛰기만 뛰었다 하면 무조건 성공. 아이고, 이번엔 안 되나? 아이고, 성공이다. 자, 초고속 카메라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아도 목표물에서 끝까지 시선을 떼지 않고 가볍고 유연한 몸놀림으로 목표물을 빠르게 낚아채우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야, 멋지다. 보면은 성공이 할 수 있는 강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또 정확도나 그런 부분에서는 누리도 또 만만치 않고 기대보다 놀라운 성과. 자, 이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것 같죠? 모든 도구나 모든 테스트를 다 소화해낸 게 지금 강수랑 누리예요. 최종적으로 어떤 저희한테는 역사를 쓸 만한 인물은 제 둘로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최종 선발된 강수와 누리를 위한 특훈이 결정됐다. 강한 턱과 이빨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악력과 끈기를 높이는 것이 목적인 첫 번째 훈련. 역시 먼저 관심을 보이는 건 강수.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툭툭 한번 건드려보더니 오유오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녀석 한번 척 보고 훈련의 방법을 터득한 모양. 자연스럽게 훈련이 시작됐는데 이야, 재미난 듯 손쉽게 밧줄을 당기는 강수. 이야, 녀석 생각보다 제법이다. 어른 두 명인데? 반면 숙수무책으로 질질 강수한테 끌려가는 사육사들. 사실 닭고기를 준다는 것도 아니고 뭐 단계라고 한 적도 없는데 이야, 우리 강수 참 열심히 잘한다. 사육사 한 명이 추가됐지만 그래도 강수의 괴력을 당연하기엔 역부족. 이야, 이것 봐라. 최종 선발 요원다운 놀라운 끈기와 집중력으로 간단하게 사육사들을 제압하는데 게다가 이제 그만할 법도 하고만 보통 지칠 줄을 모른다. 어느새 훈련을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 아유, 양반들아, 힘 좀 줬어봐. 젊은 사람들이. 누리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거뜬히 줄다리기에서 승리한 강수. 이건 뭐 그냥 놔두면 하루 종일이라도 할 기세다. 줄을 내려놓긴 내려놨는데 뭔가 좀 아쉬운 모양인데. 아유, 아이스 친구 좀 없어. 친구 좀 더 데려와봐. 너 좀 더 땡겨보게.
가냐? 가. 아쉬움을 뒤로하고 사육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두 번째 훈련. 싸움에 이기기 위해 공격 못지않게 중요한 건 바로 방어 능력 훈련이다. 정말 킹스맨 되게 힘든데요. 자기가 치는 공이 회전하면서 반대편이 네, 그 개체의 신체에 터치할 수 있겠죠. 네, 그거를 피할 수 있는 어떤 방어 능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아무래도 이제 치고 빠지는 기술 뭐 그런 걸 좀 이제 향상을 시킬 수 있겠죠. 이야,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번에도 녀석들 잘 해낼 수 있을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강수는 참 앞에 뭐가 있든 겁이 없어. 일단 한번 툭 건드려보는데 어이구, 춤추는 통나무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이야, 신기한 건지 재밌는 건지 계속해서 건드려보는 강수. 아이고 강수야, 이거 방어 훈련이라니까. 매치 키우는 훈련이 아니에요. 아이고 저런. 자, 지켜보던 누리가 나섰는데 야, 형아 하는 거 봐, 이렇게 돌리는 거야, 이렇게.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결국 강수만의 방어 훈련 돌입. 형아, 이렇게 자꾸 있으면 못 때리지? 난 무지무지 똑똑한 거 아이고. 이렇게 하면 좀 못 때리잖아, 이거. 그러면서 서서히 통나무를 피하는 감을 자연스럽게 익혀가고 있었는데. 그렇지. 봐야죠. 끝까지 봐. 매트릭스 액션 버금가는 이게 바로 완벽한 방어의 기술. 이야. 이게 요 이상을 내놓을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제 확실히 방법을 터득했다. 언제 어디서 불쑥 치고 들어와도 요렇게 저렇게 유연하고 날렵하게 잘 피하니 방어 훈련도 완벽하게 마스터. 이 정도 모든 테스트를 다 통과하고 자기 잠재력을 스스로 알아냈으니까 이거를 이제 실력 발휘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사자 사파리 입성을 위한 모든 준비 끝났다. 지금부터는 실전에서 활약할 일만 남았는데. 화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드디어 그렇네. 강수와 누리가 사파리의 첫걸음을 내딛는 날. 새로운 인물의 등장 소식에 벌써부터 눈과 귀가 집중되고 걱정 반 기대만으로 멀리서 녀석들의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다. 아직은 많이 낯선 듯 신중하게 입장하는 강수와 누리. 선뜻 멀리까지 나가지는 못하는데. 아니, 훈련 내내 용감했던 강수도 오늘만큼은 발걸음이 꽤나 조심스럽다. 사파리 기존 무리들과의 첫 만남. 다들 처음 본 얼굴인 강수와 누리한테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데. 저기 모르는 거 있으면 이 누나한테 물어봐, 알았지? 보송보송해라. 그러나 누나들의 아는 척이 완전 얼음. 일단 임무를 잊지 않고 서둘러 사파리 염탐부터 하기로 했는데. 발소리 안 나게 조심조심. 분위기를 파악하는 동안 적에게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최대한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사파리를 둘러보는데. 또 얘네들이 평소에 생활했던 뒷골목에서는 절대 이런 모습 안 보이거든요. 심리적인 어떤 부담감이나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네, 그만큼 환경 적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저 멀리에서 누리와 강수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하는 아톰. 야, 딱 걸렸어. 어디서 걸러먹던 개뼈대고 누리야 이거? 그런데 아톰, 한번 시작된 공격은 연달아 계속되고. 아니, 무슨 이유에선지 가는 곳마다 강수가 공격의 대상이 되는데. 아이고, 느닷없는 공격의 강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다. 강수 많이 놀란 모양이다. 체면이고 뭐고,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구냐며 빛의 속도로 뒷걸음질 치기 바쁜데. 뒷걸음질. 이런 동생을 옆에서 지켜보는 누리 속은 또 오죽할까. 그런데 그 순간 누리 눈빛이 달라졌다. 좋은 말로 해서는 절대 듣지 않는 이 못된 무리들을 향해. 누가 내 동생 때려서. 너야 임마.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제대로 한번 보여주기로 했는데. 누리, 그런데 너 진짜 괜찮겠냐? 야, 괜찮아? 그래,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누리 사진에 결코 포기란 없다. 끝까지 상대를 잡고 순순히 보내주지 않는데. 이야, 생각보다 큰 질기에 늘어지는 누리 때문에 잘 안 움직이던 누리였는데 결국 내빼는 건 천하. 야, 이 기세를 몰아 구석으로 아톰까지 끌고 가서 그냥 냅다 한 방을 날린다. 이야, 상처의 아픔도 있게 할 통쾌한 승리의 기쁨. 저는 형제 애를 특정 누군가가 아니라 이제 다른 애들한테도 더욱더 많이 발휘한다면 분명히 그 편은 더 많아질 거고, 그러다 보면 더 좋은 리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훈을 무사히 마치고 사파리에 입성한 용감 형제들.
요즘도 강수와 누리는 사파리 평화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위해 부지런히 비밀 훈련들을 마스터하고 있다고 합니다. 든든한 두 요원 강수와 누리가 사파리를 지키고 있는 한 사자 사파리의 따뜻한 봄날은 앞으로도 계속되겠죠? 강수 누리